좀 죄송할 것 같아서. 아니 뭐 예, 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예. 됩니다. 예. 저 마음껏 하세요. 한나라당 서울 마포을 출신 강용석 의원입니다. 예. 몇 가지 저 다양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양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니 양 교수님 아니 우리 배병현 교수님 저 92년도부터 영남대학교에서 법학부에서 교수를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예, 예 제가 85년부터 강릉대학에 있다가 예, 좀, 영남대학교에서는 네. 92년도부터 하셨고요. 85년도부터 강릉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고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까지 지내시고 전국도 법과대학장 협의회 부회장을 지내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우선 그 기존 그럼 17년 동안 그 영남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하셨는데요. 그럼 올해부터 이제 영남대학교가 법과대학 전문대학원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법과대학 대학원 교수가 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커리큘럼이 아주 단적으로 한마디만 말씀하시자면 법학부하고 전문대학원이 뭐가 다른가요? 실무 과목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사례라든가 이런 것. 기존 예. 법학부에서는 4년 동안 가르치는데 실무를 안 가르치면서 기본법학만 하고 로스쿨은 3년을 하면서 기본법학도 하고 실무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이 훨씬 늘어났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기존 법학부는 몇 시간 가르쳤는데 로스쿨은 몇 시간 가르치죠? 전체 과목 말입니까? 개인이 뭐 한 주일에 하든지 뭐 그 학점 수가요? 아 저희들은 그 기존 법학 학사 학부에서는 9시간이 책임 시수인데 아니 교수님 말고요 학생 아 학생 말입니까? 예. 학생들은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로스쿨에서는 18학점까지 더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과목을 더 많이 가르치죠? 아, 과목은, 전체 과목은, 이, 개설 과목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선택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수업 시간 수는 더 줄은 거 아닙니까? 21학점에서 18학점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작년까지 가르치던 거하고 올해 가르치는 거하고 그, 이름 바꿨다고 달라지나요? 교재가 다 달라졌습니다. 같은 교수님이 해도. 예, 예,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수업의 내용이 달라진다? 아니요, 저기, 기존의 학부 과정, 학사 과정에서는 이론적인 그 개설서로 하는데 지금 우리 로스쿨에서는 거의 판례 위주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학부 법학 기본 법 조문도 모르고 법학 개념도 없는 학생한테 판례만 가르치면 갑자기 수업이 되나요? 그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예예. 예.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이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의 변호사 자격 취득 요건을 전혀 보지 않고 하시는 얘기인데요. 기존 변호사 자격 취득하려면 시험만 봐서 되지 않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 2년 수료해야 변호사 자격을 주는데요. 그러면 기존에는 법대 4년 배우고 연수원 2년 배워야 이게 변호사가 되는데 요건 시험으로 합격하는 거고 로스쿨은 3년만 법학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요건 교육으로 하는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법대 4년 동안 가르친 거는 교육이 아닌가요? 이론 중심이었습니다. 이론. 아, 17년 동안 가르치셨었잖아요. 예, 예. 이론. 그건 교육이 아니었고 이론 교육은 교육이 아니고 판례 교육은 교육이다. 연수원 2년 저는 연수원을 다녔는데 연수원 2년은 교육이 아니고 그건 시험인가요? 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전 세계 어느 로스쿨 제도를 가진 나라도 시험 안 보는 나라는 없거든요. 예. 그건 시험이 아닙니까? 그럼 그건 뭔가요? 합격률을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그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전부 80%를 넘는 미국에서도 아주 허탈한 주들만 쭉 예시를 하시는데요. 캘리포니아는 한 5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뉴욕주는 한 60%대 초반이고요. 계속 합격률이 그래 왔습니다. 80% 넘는 주는 왜 그러냐면 그 주의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가능하면 그렇지. 합격을 시켜서 그 주에서만 어차피 미국은 그 해당 주에서만 시험 본 주에서만 변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줘가지고 인구수도 좀 늘리고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바 시험 과목이 몇 과목인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죠. 캘리포니아 바는 25과목. 저는 캘리포니아 바 시험도 보고 뉴욕 바 시험도 봐봐서 다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하는 변호사 연수원에서 미국 그 변호사 시험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바는 25과목을 봅니다. 그리고 뉴욕 바는 19과목을 보고요. 그래도 뭐 과목 많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과목 여기 보면 3과목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민법하고 민사소송법 합쳐서 한 과목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과목이 합쳐 놓으면 한 과목인 거지 그게 뭐 뭐는 따르고 뭐는 다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영남대학교 지금 법학부 학비가 얼마입니까? 법학부 말입니다. 예, 학부. 지금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50에서 300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한 학기예요. 한 학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로스쿨이 되니까 1,000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두 배가 됐죠?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일반 학사 학부보다 훨씬 더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학사 과정은 전체 대학의 무슨 도서관 시설이나 이런 거 돼 있습니다만은 로스쿨의 경우에 로스쿨의 그 특유하게 그 전용 시설을 이렇게 갖추도록 그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도 훨씬 더 많이 채용을 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가 올라가서 그렇게 결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입니까 그러면 학비가? 그렇잖아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시설이 더 많이 드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냥 어차피 50% 학비 장학금 주실 거면 예. 그냥 학비를 50%로 깎아서 500만 원 해도 되겠네요. 1,000만 원 낼 사람한테 받아갖고 돈 못 내는 사람한테 나눠준다 이런 겁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아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아 그러면 1,000만 원 내는 사람 억울하잖아요. 돈 더 있으니까 낸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년에 1,000만 원이 낸 학비가 부담스럽지 않는 가정이 대한민국이 얼마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영남대는 좀 학비가 싸지만 연대 고대는 지금 2,000만 원이거든요. 1년에. 1년에 2,000만 원 학비 내고 학생들 또 생활비 내는데 이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될까 저는 좀 의문인데요. 연세대학도 똑같습니다. 그게 연세대 우리도 한 학기에 1,000만 원이고 아 영남대도 2,000만 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4배네요. 예. 아니 똑같은 교수님이 똑같은 시설에서 갑자기 간판만 바꿔달았다고 4배를 더 받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교수님이 확 달라졌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마치 돈 더 주고 자격증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로스쿨이 되는 게 간판이 문제가 아니고 로스쿨 나오면 변호사가 쉽게 되니까 그러니까 돈 좀 더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의 그 양이나 질이 그 일반 아니 근데 제가 양은 여쭤봤는데 예, 양은 예. 더 많은 건 아니잖아요. 18학점이고 오히려 학부는 21학점이니까 양으로는 학부가 더 많죠. 전공만 따질 때는 이게 에, 아 영남대는 2학년부터 전공 안 가르칩니까? 아니 학부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영남대학교 학부생들은 2학년, 3학년, 4학년에 교양 과목 듣습니까? 교양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아니요 교양 과목을 듣습니까? 듣죠. 예, 듣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듣는데 이게 저기 학부의 경우에는 50학점이고 아니, 그러니까, 로스쿨은 그러니까, 90학점. 결국 교양 과목을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학 과목을 대부분 듣지 않습니까? 2, 3, 4학년에. 그러니까 교양 과목은 싼데 법학 과목은 비싸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자, 지금 사법시험 제도화에서는 시험 보려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지 때 3만 원만 내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 누구나. 에, 근데 2001년부터 아마 좀 바뀌어가지고 학점을 24학점을 들어야 되는 걸로 되는데 그건 최종 합격 기준이기 때문에 1차 합격할 때는 안 해도 그냥 그 다음에 뭐 방통대 같은데 꼭 대학이 아니고 학점은행 같은 데서 취득해도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상 기회의 제한이나 이런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근데 지금